184쪽에 나와 있는 제3회 그 기출 문제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는 입력을 다 마무리 전았고요. 계산 작업만 좀할 겁니다. 185쪽에 하단에 7문제 하나씩 하나씩 볼게요. 먼저 협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찬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찬은 1번 문제죠.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대문자 S이면 연예인 협찬이라고. 그 외에는 공란으로 도시요. if 함수 들어가야 되고요. while 함수 들어가고요. 그냥 if는 이렇게 쓰죠. 늘 if 조건씩 물어보고요. 참일 경우와 거실 경우 이런 경우죠. 그러면 여기서는 조건식이 뭐죠? 요거죠? 이게 조건식이잖아요. 그럼 참이면 뭐 하는 거예요? 연예인 협찬이라는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고요. 아니면 공란이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공란이라는 것은 따옴표 열고 닫으면 공란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글자라는 거는 여기 라이트 함수를 써야 되니까 오른쪽에 한 글자를 쓰면 되죠. 그렇죠? 라이트 상품 코드라는 곳에 가서 한 글자가 얘가 대문자 S이라면 이런 얘기죠. 이게 상품 코드의 마지막 글자라는 게 오른쪽에서 한 글자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여기서 상품 코드는 B의 다섯 번째 셀이죠. B의 다섯 번째 셀.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늘 if, write, 여기 상품 코드에서 콤마 한 글자가 대문자 S이면 연예인 협찬 아니면 공란. 자동 채우기 하고 선이 깨졌으니까 옵션에 가서 서시 없이 채워라 이러면 되겠네요. 예, 답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중간에 띄어쓰기 해놨어요. 좀 보시기 수월하라고. 그거 외에는 다 똑같습니다. 1번 문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 거죠. 세.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떻게 풀었나요? 반품 순위를 구하래요. 반품 건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시오. 무슨 함수를 사용하라? 랭크 함수를 사용하래요. 아주 단순하게 한 함수 하나만 알려놨네요. 넨 랭크 순위를 구할 값, 그리고 순위를 구할 값이 있는 범위, 그리고 옵션 이렇게 들어가 있죠. 옵션에는 뭐가 있어요? 옵션에는 내림차순이냐? 내림차순이면 0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름차순이면 뭐다? 1이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순위를 구할 값이 뭐죠? H의 다섯 번째 셀인가요? 그렇죠? H의 다섯 번째 셀이 되는 거고요. 얘는 H의 다섯 번째 셀서부터 H의 열두 번째 셀까지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달러가 꼭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옵션은 0 써도 되고요. 0 써도 되고. 아예 생략해도 되고. 네, 선생님. 예. 반품 건수에 그거 넣어놨잖아요. 건자 안 들어가는 거야?
혼자 들어가도 아니, 숫자는 숫자죠. 혼자 가세요. 이름 정의를 해놨어요. 예. 그랬으면 그런데 이렇게 그냥 들어가는 게 정답인데요. 여기 좀 자세히 보시면은 왜 여기다가 이름을 정의하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딸락 기호 이거 틀릴까 봐 사람들 굳이 반품이에요. 하려고 이걸 애를 쓴 거예요. 실제로 여기를 계산하다 보면은 랭크라고 쓰고 얘 컴마 이렇게 블럭을 잡는 순간 자동으로 반품 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 답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름 정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정의해 버리면요 절대 참조가 돼 버리기 때문에 달러 표시를 안 넣어도 돼요. 그럼 수검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름 정의하는 문제를 냈으니까 그것도 하나 풀어야 되니까는 풀어야 되고 또 출제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름 정의하는 거 문제 냈으니까 그것도 괜찮은 거고 수검자 입장에서는 이름 정의가 들어가는 바람에 달러 표시를 안 찍어도 되니까는 수월하고 그렇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렇게 왜 하필이면 여기다 반품 건수나 이름을 정할까요? 여기다가 담당자라고 이름 정의하는 걸 가리켜야지. 그럼 얘는 블럭 잡으면 달러 표시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출제 의원이 우리 편이다. 수월하라고, 수월하라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했고요. 계산을 했고. 이제 3번 문제는 어떻게 푸는가 한번 볼게요. 3번은 3분기 실적 단위 1,000원에 대한 평균을 계산한 함수입니다. 예, 얘를 어떻게 하래요? 내림이라고 내림 함수를 이용해서 내림하여 100원 단위까지 다분한 단위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라운드 다운 함수하고 에버레이지 함수를 사용하는데 이때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다 예시가 나와 있어요. 예시가 12,365 같은 경우에는 12,300으로 마감 전환. 그러니까는 100의 자리에서 올림 내림 반올림 이런 거잖아요. 그럼 1 10 100 마이너스 3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라운드 다운 어떤 값을 써주고 마이너스 3 이러면 이게 뭐다? 100원 단위로 내림 처리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에버리지만 넣어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에버리지 점수 맞아요? 평균이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3분기 실적이면 어디 이 동네잖아요. 그렇죠? 쉽지 뭐. C5부터 이거를 하나 더 써본다면은 에버레이지 C5부터 G12번째. 여긴 달러 표시 안 들어가죠. 그렇죠? 달러 표시는요. 자동 채우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계산하고 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G5부터 G12번째까지만 하고 마무리 지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이 몇 개지는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 답을 써보면 눈을 빼먹었네요. 그러면 얘가 라운드 다운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36,441원인데 36,400원으로 만들어야 되네. 잠깐만요. 10의 자리에서 100원 단위로 구하시겠습니까?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이게 365니까 10의 자리에서 내림, 마이너스 2를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10의 자리에서 내림해서 100의 자리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예시가 보인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잘라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를 2로 마감을 해야 예, 400원 딱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4번 문제. 최대 반품 건수. 정의된 이름 이용하여 결과값 뒤에 건자를 을 붙이시오. 맥스함수네요. 맥스함수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 두 가지 쓰라는 거죠. 여기도 예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건 이렇게 나오게 하래요. 그럼 여기서 정해진 이름은 아까 뭐였죠? 반품 건수였잖아요. 그러니까는 반품 건수 이렇게 써 있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는 맥스 반품 건수 그리고 앰퍼센드 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 제가 는 맥스라고 쓰고요. 블럭을 잡으면 자동으로 반품 건수가 들어갈 겁니다. 괄호 닫고 앰퍼센드 우리말로 건몇건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예, 그중에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5번 문제는 어떻게 하래요? 무스탕 3분기 실적 단위 1000원의 합계를 구하시오. 무슨 함수? 지썸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여기서부터 쫙 요만큼만 잡으면 돼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니까 얘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되고요. 조건은 분류가 무스탕이죠. 예. 그러면은 지썸 데이터베이스라는 메시지가 나왔네요.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다 잡아도 상관없는데, 어차피 뒤에 거 2개는 계산한 거니까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항목은 3분기 실적에 대한 합계니까 얘를 클릭하면 되고요. 콤마, 조건은 분류가 무스탕.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맞나요? 예. 이거를 이렇게 넣어도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라고 써도 되겠죠? 6이라고 써도 되죠? 여섯 번째니까. 상품 코드부터 블럭 잡아서 3분기 실적이 여섯 번째니까 6이라고 써도 돼요. 6번 문제. 반품 건수. H14번째 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반품 건수를 표시하시오. 무슨 함수? VLOOKUP 함수를 사용하시오. VLOOKUP 함수는 데이터가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품 코드는 요거예요. 이 코드에 대한 상품 건수 여기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이때 중요한 거 있어요. 이때 찾는 값은 얘가 되는 거고요. 참조 영역은 반드시 그 코드서부터 들어가야. 건수까지는 들어가야 되겠죠? 콤마. 몇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콤마, 뭐, 정확히 일치. 그래서 얘가 바뀌면, 알아서 바뀌게끔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는요, 이 항목 이름이 들어가요, 항목 이름이. 이렇게 항목 이름이 들어가는데 VLOOKUP에서는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알맹이만 들어가요. 얘 들어가면 안 됩니다.
얘가 다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V룩업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일곱 번째라고 써야 되고요. 얘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목 이름을 클릭했어요. 아니 몇 번째라고 선택을 해 순번을 찾아 쓰셔도 돼요. 근데 V룩업이나 H룩업, V룩업에서는 반드시 몇 번째 항목인지 순서를 순번을 써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 다른 거죠. 7번은 조건부 서식이니까는요, 쉽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실적 여기에 블록 잡고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빨강 끝. 그게 최소값이 최대값이란 뜻이에요. 여기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는 이 6가지 밑에 것도 상관없는데 뭐 녹색으로 하시오 그럼 녹색, 파랑으로 하시오 그럼 파랑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최대값 및 최소값, 최소값 및 최대값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넓은 것이 최대값이고 가장 좁은 것이 최소값이다. 여기까지 하시면 얼마? 240점. 그러면 뭐 자격증 취득했잖아요. 200점 이상이면 취득이니까. 자, 교재 186쪽에 넘어가서요. 필터 및 서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급 필터.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해서 제2작업 B2에다 붙이는데, 열너비 붙이는 거죠? 열너비. 요거였나요? 이렇게 하면 열너비 한꺼번에 딱 처리가 됐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B13번째 셀에다가 조건을 걸어야 돼요. 분류가 가디건. 그 다음에 반품 건수가 작거나 같다 10. 얘가 같은 줄에 들어가면 뭐뭐이면서 뭐뭐인 것. 가디건이면서 30, 10 이하인 것. 근데 이렇게 줄이 다르면 가디건이거나 10 이하이거나. 자, 이제 이렇게 놓고 데이터 탭에 가서 고급 필터. 이제 다른 장소에 복사 조건 범위는 블럭 설정해 주시고, 복사 위치는 18번째. 확인.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얘들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죠? 홈에 가서 채우기 없음 해주고, 표 스타일에 가서 밝게 12번째인가요? 12번째. 그럼 뭐 끝난 거죠, 뭐. 이런 건 어렵지는 않아요, 오히려. 자, 다시 제1작업 가서요. 얘가 지금 피봇 테이블이죠? 피봇 테이블 하려면 복사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삽입, 피봇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제3작업, B2. 그럼 일로 이제 넘어온단 말이에요, 데이터가요. 그럼 이걸 가지고 3분기 목표 단위 1,000원이 10. 그다음에 분류가 행. 그다음에 상품명 값에. 그다음에 실적이 합계가 아니라 뭐로 바꿔서 평균을 바꿔야 되는데 이때 뒤에다가 가로 열고 단위가 1,000원이라고 쓰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 레이블이란 글자 대신에 3분기 목표 단위가 1,000원. 행 레이블 대신에 분류.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화. 예, 요 숫자에 대한 그룹화. 그룹 시작은 얼마? 0.
끝은 얼마? 9만. 단위는 얼마? 5만. 0서부터 44,999. 45,000에서 9만.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숫자는 0. 제일 큰 숫자는 9만. 간격은 5만.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옵션에 가서, 옵션에 가서 세 가지. 요거 체크하고, 비어 있는 셀에 별표 두 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해 총합계 빼고, 하게. 그러면 이렇게 나왔죠. 그렇죠? 이때, 코트가 위에, 가디건이 아래니까 얘는 내림차순 하면 되나요? 코트가 위에, 무스탕, 가디건. 그럼 2, 2, 2, 6, 2, 4, 4, 8, 5. 맞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주면 좋죠? 블럭 잡아서, 쉼표 스타일. 얘는 가운데 맞춤 한번 해주시고,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 되죠. 여기는 어떻게 하라는 말을 표시는 안 해놨어요. 세 번째에 이와 같이 정렬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숫자하고 별표 두 개짜리가 나온 영역이 가운데 맞춤이어야 되고 쉼표 스타일 찍어줘야 천 단위마다 구분교가 콩콩콩 찍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제4작업. 제4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제1작업에 가서 뭐뭐 하는 거예요? 코트하고 코트 가디건만 블럭 잡는 거예요. 그렇죠? 무스탕은 빼고요. 그러니까는 상품명 코트 두 개 코트 가디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스탕 세 개는 빼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표 실적 반품 건수니까 요렇게 블럭 잡고 또 요렇게 블럭 잡고 또 밑에 주르륵 블럭 잡고 이렇게. 그래서 삽입에 가서 묶음 세로 막대형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지면 얘를 차트 이동 버튼 누르든지 오른쪽 눌러서 차트 이동 눌러서 제4작업 그 화면 밑에 있는 제4작업 이거를 3작업 오른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죠? 순서 맞추려면. 네. 그 다음에 이제 범례가 문제예요. 범례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지만은요, 1번 차트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했고, 2번 데이터 범위 지정했고, 3번 제4작업으로 이동했고, 제일 중요한 거 밑에 있는 거 순서 1,2,3,4. 1,2,3,4 틀리면은요 빵점 처리돼요. 제4작업을 왼쪽 그대로 두고 제출하면은 빵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 몇 번? 3번. 스타일은 몇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7번. 그 다음에 차트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하면 차트 서식이 뜰 텐데, 그렇죠? 여기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글꼴은 홈에 가서만 하죠? 굴림. 굴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 그리고 질감은 여기 와서. 질감. 질감에 가서 파랑 박엽지. 그 다음에 그림 영역. 여긴 클릭하고, 단색, 흰색. 아까 자동으로 돼 있을 때 흰색처럼 보였는데요. 자동이 아니라 단색에 가서 꼭 흰색을 클릭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줘야 정답이에요. 자동으로 두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반품 건수. 반품 건수 뭐 선택이 안 되죠. 그렇죠. 밑에 보이나요? 여기? 예, 억지로 클릭은 되는데 이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레이아웃에 가면은 여기에서 반품 건수 클릭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서식 버튼 누르시면 돼요. 위에 얘는 보조축. 그리고 어떻게 하래요?
차트 종료를 꺾은 선. 표시계는 꺾은 선이죠? 예. 보조축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조축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요렇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금선은 어떻게 하래요? 요 눈금선을 클릭해가지고 스타일을 파선? 파선? 파선이라는 말이 있네요. 그렇죠? 축은 어떻게 하래요? 축은? 0에서부터 10만까지 오른쪽에는 0건에서부터 40건까지 이건 맞고 범례명 범례명 어떻게 바꿔요? 이 아래쪽에 범례명 있잖아요. 얘는 원래 데이터가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두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범례도 어떻게 됐다? 밑에 두 줄로 들어가요. 얘를 바꾸는 방법은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요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클릭하고 편집 여기다 직접 쓰시는 거예요. 3분기 목표 단위 1000원 그리고 얘도 편집 눌러서 3분기 실적 단위 1000원 이렇게 직접 고쳐야 돼. 여기서는 뭐 똑같아 보이는데 고치니까 밑에가 이렇게 한 줄로 쭉 펼쳐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뭐 하래요? 타원형 설명선이 어디 있습니까?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설명선 중에 타원형 세 번째 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렇게 그려놓고 이 노란 조절점을 짜라락 이렇게 돌리면 되겠죠. 그렇죠? 약간 길쭉하게 올챙이 몸통처럼 생겼네. 그렇죠? 여기다가 김수현 합찬인가요? 대략 어떻게 꾸며야 될까요? 여기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지만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리 흑백이라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안에 채우는 건 흰색 글자는 까만색 이렇게 나와야 되죠. 글꼴 크기나 색 뭐 이런 거는 얘기 안 해더라도 그렇잖아요. 이 선 스타일이 이 윤곽선이 검정색이든 빨간색이든 몰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는 알 수 있다? 아 바탕은 하얀 거고 글자는 검은틱틱하게 보이는 거고 파란 넛 검어튼 간에 그렇게 나머지는 어떻게 바꾸래요? 아 차트 제목 고쳐야 되겠다. 코트 및 가디건 판매 실적 하나. 아 제목 어떻게 하라고 했었는데 아까? 아 제목을 안 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목 클릭하고 6번 안 했어요. 굴림 굵게 20 채우기. 채우기는 어디 있죠? 여기도 있네요. 여기. 여기서 흰색 흰색 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가서 윤곽선을 뭐로 테두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테두리가 실선 아니구나. 네? 실선 실선 실적? 아니 가로 가로 실선이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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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금선 있잖아요. 눈금선 네. 눈금선에 가서 클릭을 하면 눈금선 서식에 뜰 거예요. 거기서 선 스타일을 대시 종류에 가서 파선 파선이라고 써있죠? 네. 실선 아니고 파선 예. 실선처럼 실선은 이렇게 길쭉한 선이고 뭐든지 그거예요. 이 서식 창을 하나 열어놓으시고 나서 제목을 누르면 제목 서식 뭐를 누르면 무슨 서식 어디를 클릭하면 무슨 서식 뜨거든요. 이때 눈금선을 클릭하면 눈금선 서식 이때 모양 꾸미는 건 다 스타일이에요. 다 스타일에 가서